같아. 지금 이렇게 놔두면은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봐서는 국힘이 그냥 스스로 몰락해 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 한동훈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그 없는 정치력을 다 어떻게 어떤지 몰아가지고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한동훈이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없어요. 깜냥은 됩니까? 영냥. 안 된다고는 생각하죠.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기회가 유일한 기회가 지금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은요. 아 정말 솔직히는 토가 나오는 게 지금요.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여기에 많이 끼어들어 있는데 이준석은 지금 이 일을 희석시키고 김건희를 보호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이게 하여튼 뭐 그 수가 딱 보이거든요. 뭘 하고 있다. 국힘 무너지면 들어가겠다. 딱 그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국힘 무너지는 거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저 용산에서는 지금 뭡니까? 11월까지는 이재명 한동훈 쏘러트린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1심에서 여하튼 간에 유죄 모레든 받아내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갈아치운다. 비대위로 넘어간다. 이 생각하면서 그때 투입할 뭔가를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도 아마 뭐 이준석도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달라지는 건 아니고. 바깥에 싸울 때 좋았던 이준석과 아니, 그건 아니고. 들어가서, 예. 게임에 이준석은 이번에 대중적인 신뢰도를 너무 잃었어요. 그래서 대중성이 너무 신뢰도를 잃었는데 저는 제가 이준석을 보고 있으면은 뭐 요새 뭐 제가 하도 많이 비판을 했으니까 이준석은요. 너무 일찍 그 거대 정당의 단맛 그다음에 언론이 빨아주는 맛을 너무 일찍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인은 정말 진정한 정치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요. 이준석이 오히려 지금 제대로 정치인으로 왜냐하면 이준석과 굉장히 젊잖아요. 이제 40대 들어갔는데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했던 양두구육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 내지는 국정교란에 이걸 어떻게 쓰러뜨리냐에 자기가 거기에 그야말로 저 기둥을 하나 세우는 초석을 하나 놓는 이거를 해야지 이걸 하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프레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아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심하죠. 그러니까 명계남한테 넘어갔겠죠. 그런 마음이니까. 명계남한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명계남 제가 명태균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몇 번을 명계남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실수를 했는데 명계남 배우님하고 너무 저기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명계남 배우님 막 웃으시겠네요. 명치라는 명태균 예, 예. 명태균한테. 애당초에 그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넘어갔다라는 네. 게 그런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제가 민태균 대표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자주 해보면요.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본능 같은 게 좀 강한 게 있고요. 그러나 이제 드러난 게 워낙 복잡해서 네. 적극적으로 실드를 치지 못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보면 국힘 무너지면 이준석이 들어가서 장악하고 그리고 정권은 어느 정도 인기를 보장받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면 올 연말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까지도 혹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아니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까지는 탄핵 못해요. 아니 뭐 법적 절차 때문에 안 되기도 하지만. 물론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는 것까지는 탄핵은 이제 뭐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저도 지금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지금 특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향후 저기 저 국감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크게 이게 만약 민심에 그야말로 이게 그야말로 넘어질 배를 넘어뜨릴 정도가 될 것 같으면은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요 이게 작은 거 가지고 넘어뜨리긴 힘들어도 큰 거 가지고 넘어뜨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지율이라든가 민심이 정말 크게 움직이면은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도 그거 뭐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을지. 근데 지금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제 아직은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6일인데 극적으로 여야 대표가 이제 아 여야가 아니죠. 이제 야당 대표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혁신당. 자 이것도 천만다행이다는 생각. 또 조국혁신당 평소에 비판하실 때는 아 지금 왜 이게 보궐선거에 이렇게 힘을 많이 쏟느냐라고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셨는데 어쨌든 이건 잘한 거죠. 단일화.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 저기 가장 아니 저는 불필요한 거에 다 힘 쏟는 거. 특히 큰 인물 거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조국 혁신당에 물론 조국 대표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의 조급함 때문에 생긴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있었을 때도 솔직히는 이제 이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으로서 안 낼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밑에서 내게끔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대표가 나서서 중재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괜히 갈등의 첨단에 서게끔 해서 그게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여튼 늦었다고 할 때 지금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7일까지는 해야 7일 아니면 10일까지는 해야 되니까 네, 6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단일 후보가 나오면 우리 방송 나오고 난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단일화가 되면 이제 투표 용지는 지키지 않으니까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혹시 부산금년구청장이 단일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달 뒤의 좀 전국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징 때문에 이거는 있어요. 만약 부산에서 지금 부산까지 부산에서 국힘이 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용산에서 한동훈을 몰아내기는 아주 좋죠. 한동훈을 몰아내서 비대위로 가자. 더군다나 강화는 강화도 지금 이제 강화는 사실은 뭐 야당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자칫하면은 강화에서 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 네 군데를 다 진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 용산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죠. 그러면 한동훈이 빨리 쫓겨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저는 이거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변수는 아니다. 작은 일이다. 아니 그냥 저는 뭐 저는 이거는 전혀 뭐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얼굴 붉히지 말자. 저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거친 문제까지 연결될 사안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런...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네. 그렇게 그것 가지고 신경 쓰지는 말자. 오늘 인터뷰 내내 이제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게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하나로 다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돼서 터뜨려. 그렇습니다. 지난 것이라고 보면 이제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올 연말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례가 두 달 뒤에는 봤지. 그때 김진애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갔다. 아 근데 하여간에 일단 뭐 길지도 않아요. 다음 주를 보면 알아요. 네, 다음 주. 다음 주. 그냥 국감에서는 첫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주에 뭘 터뜨리냐. 그 다음에 저는 그 목소리를 터뜨리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조국혁신당일까? 아니면 민주당일까? 아니면은 설마 정신 차린 개혁신당일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간에 첫 주를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온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라고 굉장히 높게 저는 전망하신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그게 그것도 저쪽에서도요. 네. 지금 벼락을 다 가지고 있을 걸요. 어느 걸 내지? 왜냐하면 그것도 강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게 그 이명수 기자님이 그 7시간 녹음했을 때 대선 때. 그때 MBC에서 줬잖아요. 그 기사를. 근데 MBC에서 그때 방송에 처음 내보낸 게 아주 약화시켜서 내보냈잖아요. 그때 제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딱 그 얘기했거든요. 아니 내가 대통령 되면 이것부터 첫 마리가 딱 나갔었으면은 대선 끝났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마침 MBC에 그때 제가 고정 출연하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MBC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기자들은 당연히 기사의 폭발력을 위해서는 그게 좋지만 위에 그 경영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도 하여튼 그런 작전, 지금 그 그런 모든 작전을 명태균이나 또 우리 서울의 소리나
지금 뉴스토마토나 스픽스나 다 지금 언론들이나 그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같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권투를 기원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